얼마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만든 아찔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이 경찰차를 몰고 무려 시속 160km 속도로 도주를 한 건데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광란의 추격전이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죠.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경찰들, 이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웬만한 성능 좋은 자동차가 아니고선 시민들의 안전은커녕 경찰 본인들 안전조차 지키기 힘들 텐데요. 쉽게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순찰용으로, 힘들게는 용의자 검거 및 호소는 물론 범죄자와 추격전, 테러 진압 현장에까지 투입되는 경찰차. 먼저 그 역사부터 알아보죠. 경찰차의 역사는 1900년대 초반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들은 주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순찰을 다녔습니다. 거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마차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순찰용으로 자동차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이후 1912년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이 시속 96km를 내는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자동차를 경찰차를 이용했고요.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는 무전기를 탑재한 페트롤카를 도입해 부서장이 직접 타고 다니며 순찰을 돌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경찰차의 역사 또한 세계 경찰차 발전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차는 1920년대 이전까지는 경찰들이 인력거를 타고 다니며 순찰을 돌았는데 이후 자동차가 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미국에서 경찰차를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첫 경찰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모델이죠. 빠라바라바라바 H모델로 당시만 해도 오토바이가 생소해서 신문마다 자동차 단속을 위해 미국에서 전동자전거를 사왔다 이런 기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경찰차는 자동차 발전 역사의 보조를 맞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용되고 있는 경찰차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경찰차라고 해서 특별히 고안돼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에 색을 칠하고 개조를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데 해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자동차를 뽑아 경찰차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된 순찰차는 주로 1670급 준중형 승용차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자동변속기, 무선도어 잠금장치, ABS와 후방경보장치 등 기본 품목과 더불어 경광등, 서치라이트, 사이렌 앰프,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유리창을 포함한 뒷문을 차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이너도어 핸들과 파워윈도우 버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의 경계대상 1호, 고속도로 순찰차 있는데요. 보통 2000cc급으로 112 순찰차와는 달리 뒷문을 차 안에서 열 수 있고요. 자동차에 따라 교통 단속용 장비를 장착하거나 항공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붕 위에 소속 주기가 표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밖에 일명 위장 자동차, 복면 경찰차도 있는데 주로 정경과 의경이 지휘관용으로 사용하거나 형사들이 수사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죠. 평상시에는 일반 자동차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붕에 경광등 달고 사이렌 작동시키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형사들이 허름한 지프차 같은 데서 빵과 우유 먹으며 수시간씩 잠복근무하곤 하죠. 바로 그 자동차가 복면 경찰차입니다. 미국에서 운전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지. 외국 경찰한테 걸려본 적 있어요? 있지. 미국에서 그때 시승하던 차가 엄청난 스포츠카였어. 그걸 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시승을 하는데 앞차가 빨리 가길래 나도 막 따라갔죠. 우왕 밟으면서. 근데 갑자기 경찰이 탁 튀어나온 거야, 진짜로. 근데 차를 세우래. 세웠어. 미국에서 경찰이 차를 세우면 무조건 양손 들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안에서 뭐 꺼내면 총 꺼내는 줄 알고 그냥 쏜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양손 들고 밖으로 나왔더니 우리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진짜 차에다 기대놓고 다리 벌려, 손 들어. 그거 완전 닮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걔가 물어본 게 뭐냐면 앞에 저기 빨리 가던 차가 있었는데 저 차가 니네 친구냐. 친구다. 그랬더니 니네는 문제가 있다. 더 황당한 경험 뭐냐면 그렇게 경찰한테 걸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쪽 맞은편에서 어떤 픽업트럭이 우리를 딱 보더니 야, 앞에 빨리 가던 차가 니네 친구냐 그러더라고. 오! 다 자연스럽게 오! They are my friend! 그랬지?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구만. F*** you. 진짜로 우리 앞에 갔던 시승하던 차들이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막 위협운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차가 막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욕먹은 거지. 그러니까 운전자도 경찰차 보면 쫄아. 아, 혈압 올라가, 혈압 올라가. 심장 발딱발딱 대고. 죄 진 것도 없는데. 네, 괜히. 죄진 거 많지 않아요?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대요. 도로에서 경찰을 보면 일단 심장이 발끈발끈 한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차형 경찰차가 흑역사로 남아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경차형 경찰차가 사랑받는 곳이 있습니다.
헝가리와 프랑스에서는 독일 비서와 같은 핏줄이자 경차 전문 생산업체인 S사의 S모델이 순찰을 들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C사의 엠블럼을 달고 있는 G사의 M모델 자동차가 경찰차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피아의 본산이 이탈리아에서 경차만으로 민생치안을 책임지기는 어렵겠죠. 경차와 더불어 이탈리아에서는 슈퍼카드를 경찰차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도입된 L자동차의 G모델 LP560-4 시리즈입니다. 최대 출력 560마력에 최고 시속 326km를 자랑하는 슈퍼카죠. L사에서 이탈리아 경찰에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운행 중이던 한 대의 슈퍼카와 함께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는 유일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경찰차의 이모저모 이탈리아 경찰차는 명함도 못 내는 만큼 억소리 나는 자동차를 경찰차로 사용하는 곳 두바이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두바이 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찰차를 도입했는데 바로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죠. A사의 177 모델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무려 31억 9,600만 원. 전 세계에서 오로지 77대만이 제작된 슈퍼카로 701마력의 힘을 뿜어내고요. 최고 시속은 35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두바이 경찰차는 이뿐만이 아니죠. 이탈리아 스포츠카 브랜드 B사 자동차부터 남자들의 로망, F사, L사, 영국 B사, 독일 B사까지 전 세계 슈퍼카들이 두바이 경찰 마크를 달고 있는데 두바이 경찰은 이러한 슈퍼 경찰차를 마련하기 위해 650만 달러, 한화 약 72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과연 두바이에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에 시쳇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카를 경찰차로 쓰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 경찰차, 미국은 양으로 승부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채웠기 때문에 미국 경찰차 또한 다양한 자동차를 선택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주로 미국의 C사와 F사의 다양한 모델이 경찰차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찰차가 특이한 건 다양한 모델들 모델이거니와 경찰차에 탑재된 기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경광등은 기본이고 총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약 탐지견이 탈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고요. 자동차 추격에 용이한 뛰어난 출력을 자랑하며 그 어떤 충돌에도 버틸 수 있는 강성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차가 너무 많이 딸린다는 근데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도로가 달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일단 하이웨이 나가면 뭐 기본적으로 8차선 뭐 10차선 막 이러니까 막 밟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뭐 시내에서 도망가면 지금 어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이 없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람보르기니 그게 화제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왜 밤에 억지 달리는 소유차는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잡아? 카메라 있잖아. 우리가 카메라 얼마나 많은데? CCTV, 과속감 감지 카메라 엄청 많아. 그걸 다 잡아내면 돼. 네? 저